그럼 이제 이 말씀을 쭉 들어본 이제 다른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엄마가 초등학교 교사고 교육 관련 전공을 했으니까 그렇게 뭐 아이들 데리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교육 프로그램 짜고 전문가니까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사실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저도 대단한 걸 하지 않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은 하긴 했어요. 저도 처음에 아이들 데리고 이제 있을 때 뭔가 시간표를 짜야 되나? 계획표 뭐 커리큘럼을 짜야 되나? 막뭐 어떤 교재를 뭘 알아봐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육아 해보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시간표대로 아이들은 절대 따라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맞춰주면서 아이의 시간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저는 여기까지 온 거고, 누구든지 아이에게 맞춰서 아이의 흥미나 아이의 호기심, 아이를 따라서 가다 보면 또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아이들과 하는 놀이나 뭐 책, 뭐 음악 활동이 대단한 게 아니고 그냥 간단히 할수 있는 거. 돈안 들이고 검색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집에서 그냥 후다닥 할수 있는 다 그런 것들이어서 누구든지 적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이제 부모님 아이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놀이, 책, 음악. 음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이제 작가님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의미로 선택을 하신 거고, 이거 바꿔도 상관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그세 개의 그 뭔가 이면에 깔려 있는 뭐 본질적인 거? 뭘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거를 뭐 교감을 하고 있고 어떤 거를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이의 흥미를 또 호기심을 찾아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 흥미, 그래서 호기심.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무엇을 하려고 한다고 아이가 그렇게 잘 따라오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책이나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저는 지금 도와주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언가 발견을 하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게 뭐 음악이 됐으면 음악을 더 집중해서 할수 있고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과 이제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려가면서 이 아이가 어디에 흥미가 있고 호기심이 있고 재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관찰하고 네. 보면서, 아, 이 아이를 이렇게 좀 교육도 시켜보고 해야겠다, 이런 것들 알아가는 단계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엄마 폰 놀이터를 할때좀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의 흥미와 호기심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데, 그거를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제 불러일으켜 주도록, 뭐, 예를 들어 새로운 책을 이제 아이들에게 소개해주고 싶다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잘볼 수, 눈에 띄는 그런 잘볼수 있는 곳에 그냥 툭 놔두고 책꽂이의 위치도 그냥 바꾸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잘 보이는 위치에 새로운 책이 꽂혀 있다거나 아니면 이제 어느 날 저녁 먹기 전에 엄마랑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아이 책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아이가 그거 내 책인 것 같은데 무슨 얘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활동이 있으면 장난감 같은 것도 굳이 그렇게 열심히 치우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늘 놀았는데 아이들은 그 놀이가 끝난 게 아닐 아, 때도 네네. 그쵸, 많거든요. 그쵸, 그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그 놀이를 이어가고 싶어 할 때도 많아요. 그럼 억지로 치우지 않고 아이가 그거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기도 하고, 그래서 흥미와 호기심을 잘 지켜줄 수 있도록 하는데, 대신에 제가 정말 강요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해요. 책 샀는데 이거 읽어봐. 아, 애기 싫어하는데도 막 계속 이렇게 그쵸, 그쵸. 한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 번은 또 공연을 아이가 너무 좋아하는 이제 공연을 보러 갔는데 막 불이 꺼지고 이러니까 아, 갑자기 무서워서, 무서워서 나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그쵸. 예매를 하고 힘들게 그쵸. 예매했고 이제 가격도 있고 막 이런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시작도 하기 전부터 그쵸. 나가겠다고 하는데 붙잡고 있고 싶은데 그쵸, 그래도 그쵸. 이제 아이가 또 힘들어하고 이제 안될것 같다 그러면 과감하게 그냥 아이에게 너무 강요하지 않으려고 그냥 털고 일어선 적도 있고 네 아이가 어디로 가고 싶은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같이 식물원에 가자고 해서 길을 나섰는데 가는 길에 갑자기 이제 동물원에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네, 동물에 한참 이제 꽂혀 있었는데 네, 네, 그냥 네. 가는 길에 갑자기 또 그게 떠올랐나 봐요. 네. 근데 그렇게 뭐 오늘 꼭 식물원에 안 가면 안 될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냥 아 그래 좋아 그럼 유턴해 그러면서 네. 유턴해서 이제 동물원에 간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계획했던 것을 아이에게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으려고 아이가 하고 싶어하는 것 아이가 네. 호기심 과자 하는 것에 조금 더 따라가 주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많이 허용해 줘야 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저도 이것도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사실 그쵸, 엄마가 그쵸. 그게 쉽지 예. 않은데 그쵸. 아이 이제 밤이 돼도 놀이터 가고 싶다고 하면 네. 가끔 가서 놀기도 하고. 아 진짜요? 네. 와. 밤에도 책 아이들이 이상하게 네. 밤이 되면 또 책을 더 읽고 싶어요. 네. 진짜 밤에 막 12시 넘어서도 책을 읽고 이럴 때 있어요. 그러면 같이 책 읽기도 하고 네. 가끔은 정말 쓰레기인데 정말 쓰레기인데 네. 그거 가지고 뭐 만든다고 놀고 있고 그래도 정말 위험하거나 정말 안 되는 상황인 걸 빼고는 네. 웬만하면 허용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반응을 많이 해주려고 노력하거든요. 리액션. 네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가 네네. 놀면서 정말 잘 놀고 있는 것 같은데도 이렇게 쳐다봐요. 네. 네. 엄마의 반응이 아이에게는 아이가 이제 보는구나. 그럼요. 항상 엄마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늘 엄마가 막 하이톤으로 돌고래 같은 목소리 내줄 순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그냥 박수 쳐주거나 뭐 엄지척 해주거나 네. 뭐 우리 아이 최고야 잘했어. 혹은 잘 못할 때도 할 수 있어. 조금 더 해봐. 이렇게 응원해주고 하는 것들이 아이가 조금 더 잘 놀 수 있고. 조금 더 스스로 뭔가 계속 도전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은 네. 아이들이 뭐 하면은 다 전시를 해놓거든요. 그게 아이에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뭐 그림 그린 것도 벽이랑 뭐 네. 문, 현관문에도 다 붙여놓고 냉장고 이런 데 다 붙여놓고 좀 입체적으로 만든 거는 식탁 위에 뭐 책장 위에 이런 데 다 올려놓고 전시를 해놔요. 그렇게 하면 아이도 그 만들기 했던 놀이가 작품이 돼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아빠가 오시거나 누가 손님이 오시면 네네. 이제 소개를 해주는 거. 이거는 아이가 뭘 표현한 거예요. 네네.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이제 약간 더 뭐 화가가 된 듯한 네네. 이런 또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기의 또 경험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서 네. 다시 한 번 더 깊이 느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아이랑 그렇게 이제 오랜 시간 이제 지내다 보면은 뭐 관심이라든지 흥미를 보이는 분야가 명백하게 보이나요? 그럴 때도 있고 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네. 한 가지 정말 네. 빠져서 깊이 네. 있게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럴 때도 있지만 또 네. 그렇지도 않고 그냥 이것저것 다 관심을 가지고 놀 때도 있어요. 네. 그때그때 맞게 아이의 네. 상황에 맞게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같은 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음악 같은 경우에도 네. 하나가 꽂히면 네. 한 노래만 네. 하루 종일 계속 들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뭐 만들기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이제 재미를 붙이면 계속 색종이로 만들고 적고 오리고 이것만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때는 아이에게 맞춰서 그렇게 해주면 또 아이가 더 깊이 하면서 성장하더라고요. 정말 사소한 접기. 정말 아이들 어릴 때는 그거 딱 맞춰서 세모 접기, 네모 접기도 진짜 어렵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아이가 그냥 빠져 있을 때는 제가 알려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 해보고 하면서 터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충분히 해볼 수 있게 해주고 또 그러다가는 또 이것저것 하면서 또 놀 때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또 그렇게 놀게 허용해주고 네. 그래서 엄마가 자꾸 이거 해, 이거 하지 마 이렇게 네. 좀 선을 긋기보다는 그냥 아이가 하는 대로 따라가주는 것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뭐 학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다,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5년 동안 좀 지켜보니까 아이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많이 아시게 되셨나요? 어때요? 느낌적으로 내가 이 아이는 이런 거에 좀 재능이나 적성이나 흥미를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감 같은 게 좀 생기셨나요? 어떠세요? 조금 보이긴 하는데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수밖에 없고 저도 그랬던 게 그거를 어른들의 기준에서 봐서 그런 것 같아요. 어른의 기준에서 봤을 때 그 재능이 있냐 없냐 이거를 그런 완벽성으로 보게 되면
아이들을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처음이니까. 네, 그리고 네. 아이들이 아직 다 뭐 서툴고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그림을 뭐 아무리 그려와도 이게 뭐 잘하는 거지라고 네.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네. 노래를 불러도 아직 아이들이 초등학생 전에는 정확한 음정을 낼 수 없는 그쵸, 게 당연해요. 그쵸, 그런데 그쵸. 어른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음도 안 봤는데 무슨 노래를 잘해 얘는 이것도 네.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보일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어른의 눈으로 보지 않고 네. 좀 더 아이의 시각으로 보면서 네.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보게 되면 더 아이의 그런 재능을 발견하기가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이제 그 책놀이 말씀하셨잖아요. 책 갖고 놀이하는 거. 네. 이제 책이라는 게 사실 어른들도 다 봐야 되는 걸 알지만 보지 않잖아요. 네. 근데 아이한테 이 책을 가지고 뭐 놀이를 하거나 읽힌다는 거는 네. 정말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어떤 좀 노력들을 하셨나요? 저는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어줬어요. 신생아 때부터 읽어줬어요. 제가 네. 사실 모든 엄마들이 처음 아기를 낳고 어떻게 육아해야 될지 잘 모르거든요. 네네. 방향을 잘 그쵸. 몰라서 네. 고민을 하는데 저는 그때 네. 마침 이제 한 책을 보다가 불량육아라는 책을 보다가 네네. 아 나는 책 육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남편도 그 책을 같이 보면서 동의를 했고 네네. 그래서 책으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생아 때부터 정말 많이 읽어줬어요. 네네. 그냥 일반적인 책 말고 네. 그냥 헌겁책이라고 있거든요. 얘기들 보는 거 그냥 네. 천으로 된 그런 것들부터 네. 시작해서 아이들 뭐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림책부터 시작해서 네. 그냥 아이가 듣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반응을 전혀 아무것도 못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들려줬고 저뿐만 아니라 아빠 또 가끔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도 네. 이제 읽어주면서 네. 이게 또 이렇게 특히 많이 안아서 읽어주면서 이렇게 엄마의 품, 아빠의 품 그런 약간 따뜻한 느낌이 같이 그쵸. 책이랑 연관될 수 있도록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에게 책이 이렇게 막 어렵고 딱딱한 거라기보다는 좀 네. 따뜻하고 이렇게 포근한 느낌 이렇게 네. 전달이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아 신생아 때는 이제 아이들이 그냥 누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호불호를 이제 표현하기도 어렵다고 보고 이제 뭐 한 3살, 4살 되면은 뭐 이거 싫어 뭐 이런 의사표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네. 그럼 어땠어요? 그 아이 뭐 어렸을 때 책 육아 막 하면서 친숙해지는 노력들 많이 하셨잖아요. 네. 뭐 책에 대한 거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네. 아이가 네. 저희 아이는 책을 정말 많이 좋아했고 특히 그리고 3살 때 그 어린이집 가기 싫어하는 그때 제가 어린이집을 그렇게 딱 퇴소를 할 수 있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그때 아이가 정말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책의 바다라고 하는 책의 바다에 빠졌어요. 네네네. 정말 눈 뜨자마자 책을 들고 오고 밤에 잘 때까지는 책을 이렇게 쌓아놓고 막 네. 몇백 권씩 읽고 막 그랬어요. 계속 책 읽어달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눈빛이 변하고 아이가 이제 안정감을 찾고 아이가 네.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퇴소를 결정하고 아이를 계속 데리고 있었기도 했는데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잘 보는 아이도 네. 가끔씩은 하루 종일 책 하나도 안 보고 놀고 그쵸, 싶어만 그쵸. 할 때도 있어요. 그쵸, 네. 그런데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맨날 그쵸, 책 보러 네, 가면 그쵸. 누가 책을 봐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러니까 항아리가 채워지면 네. 어느 정도 또 비워야지 그쵸. 다시 채울 네, 수 있듯이 그쵸. 아이에게 수많은 책이 들어갔으면 이제 비우는 그 시기가 당연히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면 아이가 또 다시 책을 찾게 되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지 않을 때 네. 엄마의 그런 조급함이 네. 아이를 오히려 더 책에서 멀어지게 할 때도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네. 왜 책 안 읽어? 하면서 네. 책 더 들이밀고 이렇게 네. 하면 더 멀어지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또 이때도 약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해본다던가 밖에 나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매미나 뭐 이런 곤충을 관찰해보고 집에 와서 여기도 매미가 있네 하면서 네. 책을 자연스럽게 펴서 엄마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삶과 연결되는 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아이에게 제시해주면 슬며시 아이가 이렇게 또 다시 책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그 둘째 아이도 그랬나요? 둘 다 아이가 그 책에 대해서 그렇게 큰 거부감 없이 그냥. 네네. 아,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읽어준 게 진짜 효과가 있나 봐요. 아, 그럼. 네. 그거는 정말 아이에게 좀 습관처럼 네. 또 아이에게 또 자연스러운 친구처럼 이렇게 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이제, 아, 우리 아이는 책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너무 거부감이 너무 심하다. 이런 아이들도 이런 책 육아, 책 놀이가 가능할까요? 네. 그래서 우선은, 엄마 아빠도 책을 읽는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엄마 아빠는 안 읽으면서 엄마 아빠 맨날 핸드폰 보면서 아이에게 책 읽으라고 하면 아이가 정말 안 읽을 거고요. 엄마 아빠도 많이 책 읽는 모습. 그래서 저희도 같이 책을 읽고 어디 나갈 때도 저희 가방에 책을 항상. 넣어 가거든요. 네. 아이가 먼저 아빠 거 책 넣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챙겨줘요. 그래서 그렇게 책을 같이 읽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로 가정 문화로 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책으로 자꾸 뭔가 책을 읽는 거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않고 책으로 노는 거를 많이 해보면 또 아이들이 책에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책으로 또 많이 놀거든요. 탑도 쌓고 기차도 만들고 성도 쌓고 저희 특히 둘째는 첫째는 딸이라서 그런가 많이 안 그랬는데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가 진짜 많이 찍기도 하고 막 너덜너덜해지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이 책이랑 놀면서 많이 가지고 놀면서 친해질 수 있도록 해주고 저희 가끔 뭐 책에 있는 그림 찾기, 숨은 그림 찾기, 책에 있는 숫자 찾기 뭐 이런 엄마가 간단한 걸 놀이처럼 이렇게 아이에게 제시를 해주면 아이들이 그냥 책이랑 가지고 놀면서 조금 더 친해질 수 있고 네. 그리고 꼭 책을 이렇게 들고 읽어줘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그러니까 책을 엄마가 먼저 읽고 그냥 산책하면서 아니면 잠자리에 누워서 책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또 그 책과 그 이야기를 또 이어가기 위해서 책을 한 번 또 펼쳐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요. 또 책에 나오는 것들을 뭐 만들기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하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연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책 육아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책을 읽어주는 게 아니고 이 책을 매개로 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소통 공감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유튜브에서 뭐 요즘에 뭐 동화 읽어주는 채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는 대체가 안 되겠네요, 이거는. 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체가 사실 안 되긴 하는데 1순위는 사실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도 가끔은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긴 하는데 유튜브를 활용하진 않고 저는 이제 영상은 아예 보여주지 않아서 그런 걸 활용하진 않는데 제가 주로 활용하는 거는 이제 CD는 많이 활용해요. 이제 그 보통 이제 동화책 전집 같은 경우에는 CD가 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동화책 이야기가 재미있게 또 이제 뭐랄까 효과음도 들어가고 재미있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이 정말 많이 읽은 책, 엄마랑 진짜 많이 읽어서 잘 알고 있는 책일 때 그렇게 틀어주기도 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다릴 때 아니면 뭐 외출하기 전에 잠깐 기다릴 때 차에서 이럴 때는 아이가 그 CD를 들으면서 또 저절로 자기가 알아서 책 찾아서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1순위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충분히 읽어주고 그리고 그 읽어준 경험으로 아이가 잘 알고 있는 책일 경우에는 그런 도구들을 가끔씩 사용해서 조금 흥미를 높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엄마가 이제 충분히 이제 아예 읽어주기 어려운 시간대나 이제 그런 상황에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이게 막 진짜 성우처럼 약간 연기도 해가면서 읽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책 읽듯이 그냥 읽어줘도 되는 건지 어떻게 읽어주세요? 근데 첫 번째 말씀하신 것처럼 성우처럼 이렇게 하면 정말 좋죠.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직 지금 특히 초등 전에는 글자를 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림과 엄마의 목소리가 이 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책을 고를 때 그림이 어떤가도 많이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먼저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마가 책의 내용을 좀 잘 알고 있다가 매번 처음부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성우처럼 읽어주기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사실
한 두 권만 읽어줘도 그쵸, 더 못해요. 네, 그러니까 그쵸. 모두를 그렇게 읽어주지 않아도 책의 내용을 엄마가 알고 있다면 네. 이제 클라이막스 딱 전에 네. 약간 이제 뜸을 들여준다거나 네. 아니면 그때 그 부분만 목소리나 이렇게 표정이나 네. 몸짓을 좀 변화시켜 주시거나 이 하나만 해도 훨씬 아이들은 몰입해서 책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새롭게 알게 된 건데 결국 글자는 부모가 보는 거네요. 이게 그림책이라는 게 아이는 그림만 보는 거고 네. 그러니까 이제 책 같은 고를 때도 물론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그림 같은 거를 아이가 정말 보니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네. 색감이나 뭐 구도나 막 그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 옆집 엄마가 내 아이를 키워주진 않는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엄마의 육아 네. 철학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네네. 사실 육아를 처음 하면서 엄마들이 네. 잘 모르거든요. 그쵸. 애를 도대체 어떻게 키워야 네. 되는지 하다못해 뭐 쪽쪽이 하나, 애기 베개 하나 어디서 뭘 그쵸. 사야 되는지 네. 정말 몰라요. 그러니까 네. 맨날 주변 엄마들, 조리원 동기들, 네. 선배 엄마들한테 어떻게 했어? 뭐가 맞아? 라고 물어보게 되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그걸 따라가고 때로는 나와 맞지 않는데도 네. 약간 이제 휘둘릴 때도 있고 그런 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남들이 산다 그러면 나도 사야 될 것 같고 남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따라가야 될 것 네. 같고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내 아이의 문제를 아빠보다도 왠지 옆 이제 주변에서 육아하고 있는 엄마들이랑 얘기하다 그쵸. 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쵸, 하고 그쵸. 이제 고민을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사실 육아에 정답은 없고 네네. 각 가정의 상황마다 각 아이의 뭐 기질이나 성격마다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네네. 옆집 엄마가 다른 아이 엄마가 네. 해답을 내려줄 순 없어요. 정답은 아이에게 있고 엄마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 답을 스스로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네네. 하기 위해서는 엄마의 분명한 육아 철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특히 육아는 계속 선택이 연속이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게다가 그게 내 일이 아니라 내 아이의 일이다 그쵸. 보니까 더 선택이 어렵고 그리고 처음 해보는 일이다 보니까 네. 더 누군가의 약간 도움을 이제 찾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그때 자꾸 다른 사람에게 따라가고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만의 확고한 육아 철학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아이에게 맞게 나에게 맞게 네. 잘 육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뭐 네. 내가 경험도 없고 지식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철학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키워가요? 아 맞아요. 그거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렇게 육아 철학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네. 세워나간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경험하다 아이와 직접 네. 마주치면서 경험하다 보면서 네. 또 여러 책을 많이 육아서나 아니면 다른 관련 뭐 교육 관련 책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네.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이제 쌓아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엄마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네. 생각해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찾아갈 수 있는 건데 그러면은 그 뭐 육아서 같은 거를 많이 읽으신 게 가장 큰 도움이 됐나요? 아니면 딴 게 있었나요? 아 육아서도 도움이 네. 됐고 육아서도 네. 물론 도움이 됐는데 네. 아이와 나와의 관계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육아를 하는 사람은 엄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지 엄마인 내가 할 수 있는지 나의 성향에 맞는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자기 기본적인 사람이 누구나 다 그냥 살아가면서 이제 내가 딱 이거다라고 제시하진 않았어도 마음속에 가치관이 다들 있잖아요. 네네. 나만의 이런 그런 철학이 사실은 네. 거의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육아에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살면서 네.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였지?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였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육아 철학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물론 육아서에 수없이 많은 이제 그 저자분들의 철학이 있겠지만 그 철학이 일단 나한테 맞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네. 우리 아이한테 맞는지도 일단은 다 해서 조정이 돼가면서 네. 만들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육아서에 있는 육아 철학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네. 육아서를 보면서 네. 육아 철학이라는 게 있구나. 네. 육아 철학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네. 사실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셔도 엄마들이 스스로 아, 그럼 나는 어떤 철학을 세울까라고 고민을 해보시는 과정에서 네네. 자신에게 제일 맞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지 많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스마트폰일 텐데 이제 일단은 그 아이들이 정말 신생아 때부터 핸드폰을 보나요? 어때요? 신생아 때는 뭐 보기 어렵죠. 보기 어려워요. 네네. 언제부터 막 스마트폰에 관심 갖기 시작해요, 그럼? 아, 글쎄요. 아이들이 이제 네. 이제 시각적으로 발달해서 뭐 네. 볼 수 있게 되면 네. 스마트폰이나 TV나 네. 다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뭐 6개월만 지나도 아이들이 이제 이제 시각적으로 눈이 다 보이니까 네네네. 그때부터 이제 반응을 다 할 수 있는데 네네. 이제 그때 엄마 아빠가 네. 그 자극을 네. 주느냐 안 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에게 TV나 핸드폰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이들이 있을 때는 TV 거실에 있어도 키지 않거든요. 네네네네. 핸드폰도 아이들이 있을 때는 되도록 안 하고 이제 치워놓고 네네. 이렇게 있다 보니까 거실에 TV가 있어도 아이들은 키려고 하지 않아요. 어떻게 캐는지도 몰라요. 네네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런 자극이 네. 많은 아이들은 더 쉽게 네. 이제 반응하겠죠. 주변에서도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 뭐 두세 살만 돼도 네. 다 자기들이 알아서 TV 켜고 뭐 네. 채널 돌리고 그쵸, 네. 심지어 유튜브에 뭐 그거 네. 건너뛰기 다 누르고 네. 알아서 다 한다고 전화도 네. 하고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거는 그런 자극이 아이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자극이 애초부터 없다면 그런 반응은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그 유튜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아이들에 적합하지 않은 콘텐츠도 많지만 아이들을 위한 콘텐츠도 많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애초에 그냥 아예 안 보여주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네. 물론 좋은 부분도 있을 수 네네, 있죠. 네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화려한 영상이나 사운드에 한번 노출이 되면 그보다 약한 자극, 그보다 약한 어떤 소리나 이제 그런 이미지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이런 영상에 유튜브에 빠지게 되면 책이 너무 재미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이유 때문에라도 영상은 최대한 늦춰주려고 네, 안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지금도 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네, 네. 저희 친정 엄마도 딱 그렇게 똑같은 얘기했어요. 네, 네, 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이 뭐 좋은 내용도 많고 네, 네. 한 번쯤 이거 보여줘가지고 네. 같이 하면 애들 얼마나 애들 좋아하고 좋지 않냐. 네, 네, 네. 그래서 처음으로 친정 엄마랑 그것 때문에 싸운 적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네, 보지 않게 해주려고 자극을 최대한 적게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갈등에서도 작가님의 뜻을 지킬 수 있었던 건 작가님의 이제 육아 철학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네. 이게 철학이 없으면은 보여줘야 되나? 몇 번 더 보여주고 아닌가? 또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아이에게 불필요한 자극은 최대한 노출하지 말자. 네, 이런 게 있으면 정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네. 혹시 그러면은 작가님의 육아 철학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고 키우고 있는지. 네. 저는 아이들의 눈과 네. 아이들의 말을 따라서 네.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에 방향을 맞춰서 네, 아이들과 함께 가는 그런 육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도 앞에서 말했던 부분이랑은 거의 뭐 이제 일치하는 건데요. 네네. 엄마가 끌고 가는 육아가 아니라 네네. 아이들이 원하는 것들을 제가 네네. 이제 서포트해주는 네네. 약간 그런 육아를 해주고 싶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좀 더 자유롭고 네네. 약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네네. 이제 도와주는 그런 육아를 하고 싶어요. 그 이제 아이를 믿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되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그 제가 책에서 좀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본 거는 이제 엄마로만 살아서 안 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예요? 사실 엄마이기도 하지만 네네. 나이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엄마가 되면서 참 그런 게 저도 그런 게 안녕하세요. 저 제 이름으로 원초롱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네네. 언제부턴가 안녕하세요. 저 소유 엄마예요.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하게 그쵸, 되더라고요. 그쵸. 예, 그쵸. 그러니까 제 이름이 없어지고 네네. 제 삶이 없어지고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엄마이지만 원초롱이거든요. 그쵸, 그쵸, 네, 제 삶도 있고
그리고 보통 지금 요즘 세대 엄마들은 아이 낳기 전에 정말 공부 많이 했고 네네. 일도 계속 하시던 그쵸,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애가 생겼다고 해서 네. 갑자기 모든 사회생활과 단절돼서 그냥 엄마로만 살아가는 네. 것은 정말 힘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엄마이지만 네. 나의 삶, 나의 정체성, 네네. 나의 뭐 꿈 이런 네. 것들을 잘 가지고 키워나갈 때 엄마가 네.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또 행복해져야지 육아도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네. 아이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엄마 자신의 삶을 조금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부모님 세대들이 이제 진짜 완전히 누구 엄마로만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세대에서는 이제 뭐 아이가 사실 선택도 안 필수도 아니고 자기 커리어나 이런 삶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균형을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 균형을 잡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네. 최대한 엄마로서 저의 삶은 사실 네. 내 일이나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쵸, 그쵸. 아이들이랑 있는 시간에는 내 이것들을 잠시 내려놓고 네네. 엄마로 살고 네네. 이제 아이들이 자는 시간 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아이들이 자는 시간은 이제 그 엄마의 옷을 잠깐 다 내려놓고 저의 시간으로 그때는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시간 네, 뭐 육아나 집안일에 대한 걱정 고민 다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었던 것 그 시간만은 딱 그것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그 노력의 결과로 이제 원천홍 작가님이 나오는 그쵸, 거네요. 그쵸, 맞아요. 정말 아이들 잘 때 네, 밤에 네. 정말 열심히 그 시간을 지켰어요. 그래서 이런 결과도 또 이렇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사실 아이를 키우고 육아하는 게 정말 쉽지 않거든요. 힘든 일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런데 아이들은 이 엄마, 아빠의 사랑과 헌신을 다 알고 보고 느끼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드시겠지만 아이와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아이도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고 엄마 또 아빠도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이가 이 어린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하는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지키시라고 네. 더 의미 있게 보내시라고 네. 응원드리고 싶습니다.